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로 새해 인사드리러 특별히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의사소통TV를 열렬히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자년 새해에는 10만 구독자를 바라보면서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하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소통 시청자 여러분, 부원장 김현진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희 구독자도 벌써 4만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2020년에는 구독자 10만, 100만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2020년에는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잊고 있었던 건강검진도 꼭 챙기세요.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해지는 2020년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의사소통TV 화이팅! 안녕하세요. 논산 계령금산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정책 현안, 정치 이슈 유쾌하게 풀어주는 의사소통TV 덕분에 우리 민주당과 국민들 사이가 한층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새해도 재미있고 속이 꽉 찬 콘텐츠로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당 총선 때 보수 텃밭인 구미, 논산, 부산에 출마하겠다. 충청도 분들이 되게 이제 신사들이에요. 되게 점잖게 잘 대해주십니다. 정말 저는 100% 당선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찍으셔야 공천받은 후보가 얼마 만에 나오는 거죠? 마지막이 15대 선거였어요. 구미 의뢰는 몇 년 만이죠? 2004년이 마지막이었어요. 아, 미친 짓 아닌가요? 아름다운 도전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제가 뭐가 돼요? 나 미친 짓 아니냐고 했는데. 아름답다고 해서 다 정상은 아니니까. 제가 경북 구미 을 선거구에서 당당히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박주민은 오늘 되게 어렵게 오신 거라고. 아이를 제가 오늘 봐야 되는 날이에요. 지금도 계속 제 짝꿍한테 문자 와가지고 언제 오냐, 이 미친. 뭐 하는 거냐.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민주연구원. 의사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의사소통 TV를 개국한 지가 좀 지났는데요. 내년에도 큰 활약 기대하면서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의 국회의원 김영춘입니다. 제가 정치하고는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일을 계속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아니면 나라를 못 구할 것 같아서. 지금 인지도 올라간 소리 들리시죠?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서민 경제를 앞으로 좀 더 기지개를 필 수 있도록 희망이라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부산 선거, 경남 선거도 충분히 좋은 색깔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화이팅! 안녕하세요. 의사소통TV 구독자 여러분,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올해 그 정은혜 의원님과 함께 불러주셔서 최근에 제가 최연소 게스트로도 나간 적이 있죠. 황희두 의원님 MB 지지자였나요?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도 돼요? 제가 열심히 수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 네.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라. 근데 이명박은 잘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회에 나와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됐죠. 진짜 제대로 속았다. 근데 사실 프로게이머들 대부분이 속으면 정말 열받거든요. 아 맞다. 프로게이머셨죠. 재물테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거랑 전화하는 거랑 만나는 거랑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편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더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현재 청년 4명이서 방송을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청년들을 불러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또 불러주세요. 의사소통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아, 지난번 의사소통TV에 제가 나갔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의사소통TV 구독자 수가 겨우 2,000명이었는데 지금 무려 4만 명으로 늘었답니다. 구독자가 몇 명입니까? 2,000명이요. 반성하십시오, 반성.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대전 발령시 50분.
앞으로 이 속도로 계속하면 10만 명 금방 돌파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사소통 TV를 구독하시는 여러분들도요, 박원순 TV 다 구독해 주실 거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사소통 TV 구독자 여러분, 전 해군 총장 황기철입니다. 진해에서 진행하고 계신 거 잠깐 뭐 홍보 좀 해주시죠. 진해가 해군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의 경제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진해 시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제가 해결해 주려고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벚꽃 아름답게 운영하시기를. 아덴만의 영웅에서 진해의 영웅으로 거듭나시기를. 총장님. 저 총장님 내년에 21대 대신 조선일보 전 대선이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벌써부터 서열 정리를.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 진해는 참 따뜻합니다. 많이들 놀러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산소통TV를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오직 문재인 정부 성공과 더불어민주당 압도적인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 김포갑은 우리 당이고요. 김포 을은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데요. 김포 주요 행사에 제가 네 번째 인사를 하거든요. 예. 시장 인사하고 시의회의장하고 재선한 김포 을의 자유한국당 의원이하고 나는 네 번째 하는데 제 소원이 내년에 김포 주요 행사에 세 번째 인사하는 게 소원입니다. 재선? 올 지역의 후배가 초선되면 전 재선이 되고 세 번째. 새해도 의사소통TV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